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오버워치2 두 번째 베타가 시작되었고 신규 영웅 정커킨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정커킨의 무기, 스킬, 궁극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들을 알아보고 또 소소한 고인물 플레이까지 벌써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탐색해보고 한번 직접 플레이까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먼저 기본 무기는 산탄총이죠. 총 쏘는 느낌은 뭐 이런 식입니다. 정확한 데미지가 중요하죠. 총 10발의 산탄이 나갔는데 한 발당 8딜, 그러니까 10발 전부 맞췄을 때 80딜이 답니다. 그렇죠, 정확히 80이 달았죠. 헤드샷 전부 맞췄을 때는 160딜. 기본 공격 데미지는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보조 무기가 톱니칼인데 우클릭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빠른 근접 공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클릭을 던져놓은 상태에서 근접 공격을 쓰면 칼이 안 나가고 주먹이 나가요. 그래서 부상 효과가 없다라는 거. 주먹 데미지는 맞았을 때 역시 30. 톱니칼이 있는 상태에서 맞으면은 이렇게 부상 데미지까지 추가로 15가 들어와서 총 데미지는 45입니다. 아드레날린 촉진, 이 패시브 때문에 부상 효과로 넣은 데미지만큼 내 체력이 차요. 그러니까 근접 공격 쑥 하면은 내 피가 15가 차겠죠. 뿅! 요렇게 가까이서 싸우면서 이런 식으로 근접 공격을 계속 섞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추가로 톱니칼을 던질 수 있죠. 칼을 던졌을 때의 데미지는 타격시 데미지 80, 부상 데미지 15에서 총합 95의 데미지가 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칼을 못 맞췄어요. 근데 회수하면서 이렇게 맞췄을 때는 부상 데미지 단 15만 있습니다. 역시 그 체력 15가 나에게 차고요. 추가 효과가 있죠? 다시 한번 우클릭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땡겨옵니다. 탱커는 패시브 때문에 넉백 감소 효과가 있어서 한 요정도까지밖에 안 땡겨와지는데 뭐 딜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많이 끌려오는 모습이죠. 차이가 확연히 나죠? 생각보다 뭐 거리가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우클릭 잡기술이 벌써 하나 있어요. 우클릭을 꼽았어요? 땡겨와요? 저한테 딱 끌려오죠? 여기서 우클릭을 꼽아놓고 앉은 다음 땡겨오면은 후! 이렇게 날아갑니다. 내 앞으로만 끌어오는 게 아니라 앉아서 끌어오면은 우리 팀 쪽으로 가버리잖아. 아예 이렇게 둘러싸이잖아 팀들한테. 그래서 좀 쓰기 좋은 기술인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이 스킬이죠. 이 스킬은 도륙이란 스킬이죠. 쾅 베어버립니다. 처음 때렸을 때 90의 데미지가 달고 부상 데미지 40이 있는 것 같죠. 40 체력이 회복되겠죠? 그쵸. 방벽을 들고 있어도 뚫리는 라인하르트 기본 망치와 비슷한 판정 효과입니다. 라인하르트 망치처럼 역시 이렇게 휘두르면서 하면은 360도 데미지도 들어가고요. 이제 스킬 중에서 마지막으로 시프트, 지휘의 외침이라는 스킬이 있죠. 일시적으로 본인의 체력은 200 증가, 아군의 체력은 100 증가함과 동시에 이동 속도도 좀 빨라집니다. 이동 속도 중첩이 되는지도 한번 해볼게요. 중첩 되네요. 마지막으로 궁극기 사류, 간단하죠? 전방으로 돌진하는데 상당히 먼 거리를 달려옵니다. 이 범위 안에 있는 적들 힐벤 플러스 부상효과에 입습니다. 궁 맞으니까 부상효과로 데미지 꽤 닿는데? 야 뭐야, 불편하게 왜 326이 남지? 326. 그러면은 무슨 데미지가 99이야? 99짜리 데미지는 또 처음 봤네. 그러면 이게 단체로 맞추면은 내 체력이 엄청 차긴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궁을 쓰더라고요. 이동기로 이렇게 써도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리고 리장타워에 이런 것도 생겼죠. 이런 맵과 관련하여 바뀐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또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낙사도 시킬 수 있구나. 마지막으로 시프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까지만 한번 느껴보고 바로 플레이 해볼게요. 꽤 넓다. 여긴 안 돼. 한 요정도 거리가 마지노선인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거리가 넓어가지고 팀원들을 순간적으로 살리는 용도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형지물은 당연히 못 뚫겠죠? 그쵸? 안 들어가죠? 오케이, 정커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 우와! 좋아! 너무 뭐야 저겐지 뭐야? 미친 겐지. 나이스, 하나 잡았다. 겐지도 잡았다. 설계 좋았죠? 나이스, 잡았어요. 그어버려! 오케이.
오케이 간다. 하나 둘 셋. 하나 땡겨갖고 하나 컷. 요런 느낌? 뭐야 왜 다 어디갔어? 들어가보자 그어버려! 요런 느낌? 근접 공격 섞어줘야 되고요. 오우 쎄 받아라! 끌어와라! 정커킨! 근접 공격 섞고! 도륙! 저 실례지만 탕수육 찍먹이지님 570대 뭡니까? 오 쎄 정커킹 포커싱 넌 이미 죽어있다. 너 일로와라. 제아타 보는 중. 제아타 리얼 필 치아타 리얼 필 끌어와 일로와 임마. 아 타임 포더 멋있지? 팔아 일로와. 근데 자일이 좀 세다 얘. 카라 돌아와. 돌아서 시프트 쓰면서 다가가서 그어버리고 딱 깨면서 우클릭 맞추고 땡겨 오면서 카라 컷. 또저 컷. 파티 컷. 저거 잡아. 나이스. 타임 포 더 매크리. 매크리라는 거야 뭐야? 이거나 먹어라. 오 나이스. 야 근데 생각보다 안 죽네요. 체력 425인데 이 시프트 스킬과 아드레날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정커킨 플레이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또 정커킨의 다양한 실험 분석 영상들 또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